오늘 이 스튜디오라고 했던 이 스튜디오는 AR 유튜브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이번에 그 스마트텍에서 출시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스튜디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기능을 너무 다양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한번 방송 기술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방송국이라고 하면 그 방송을 한다, 스튜디오를 꾸민다, 내가 그 아마 유튜브 방송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인 방송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종편 방송에서 하던 것 혹은 케이블 방송에서 하던 YTN 또 연합방송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강의처럼 내가 방송처럼 방송국처럼 또 방송의 그 유명하신 분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림이 이번에 출시하는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장비 전체 시스템이 정말 여러분 컴퓨터 하나 가격이면 다 구성되는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처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그 제 방에서 하고 있는 장치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그림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거나 또 더 나아가서 인풋으로 이런 그 지금 그 카메라입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로 또 하나의 카메라 또 다른 카메라 이 노트북이죠. 또 이런 카메라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방송을 우리는 지금 이것은 제 노트북 화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 방송을 그 제 카메라 다른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스위처라고 합니다. 그 스위처에 지금 이렇게 바꾸면 이게 믹서가 됩니다. 스위처에 PIP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픽처 인 픽처를 하게 되는데 그 픽처 인 픽처를 할 때에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저 장면은 트랜스퍼런시, 소위 그 이렇게 투명한 것이 붙어진 것입니다. 이 투명한 것을 붙일 때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 이런 걸 없애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게 된 거죠. 그 안에 현재 있는 그 픽처인 픽처의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있고 키워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스위처 믹서로 가져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그 버튼과 조작 패널을 써서 하게 되고 특히 3D로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거 이런 3D 효과를 주는 스위처 믹서는 상당히 고가 약 한 6만 불에서 뭐 8천만 원 이상이 되는 비전 믹서에 3D 기능이 있는 데서 사실은 유용하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렇게 커브를 주거나 지금 이 커브를 주고 있는 건데 커브를 주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게 하겠는가 하는 고민 또 그걸 더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여기에 이제 자막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있죠. 이런 것을 만들어주고 또 그 한 레이어를 더 놔서 요 뒤를 좀 가려줘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것이나 혹은 조금 애니메이션을 다시 줘서 주거나 그러면서 뒤에 조정의 양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그 부분은 아까 보여줬던 그 모니터가 이제 입체니까 회전을 하면서 그 부분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가져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3D 공간 안에서 뒤다 앞이다 이렇게 조정하면서 저걸 만들어 주게 되고 이 배경에 그 가린 부분을 약간 더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도 만들어주면서 우린 PIP 기능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의 그 기능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약간 왼쪽에 있으니까 이 카메라를 왼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주게 되면 편안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실제는 카메라 화면과 또 이 PIP 기능과 배경을 자유롭게 조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니터 부분을 강조할 때는 이렇게 다음 장면을 만든 거죠. 카메라 스위칭을 실제 카메라가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서 두 개의 씬이 나오게 하는
믹싱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주게 되고, 지금처럼 자동적으로 어느 시간이 되면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바꿔주는 기능들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혼자서 멋있는 방송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구상하게, 그것도 마우스 하나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스튜디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AR 프레젠테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 방에 보이고 있는 환경을 이렇게 뭘 더한 거죠. 그 AR, Augmented Reality라고 하는 것이 AR인데 그 방식에 의해서 발표하려고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파워포인트다, 비디오다, 동영상이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원하는 가상 전자칠판에 보여줘 가면서 강의를 하는 장치, 그것을 편리하게 강사에게 스스로 이걸 보일 때는 이걸, 저걸 보일 때는 저걸 하게끔 해서 이 마우스로 이렇게 올라가면 커지고, 거기에서 그림도 그리고 스튜디오 이렇게 이쁘게 된 거죠. 또 양방향으로 회의를 해서 모니터 하나에는 또 하나의 모니터에는 상대방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능이 이 바이디렉셔널 컨퍼런싱이라고 하고, 또 이 스마트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강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이 윈도 안에 제가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이 다시 캡처가 돼서 그랬는데 페이스북 방송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인풋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위칭 기능이 다 이 기능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양방향 회의를 할 때도 스카이프나 줌 같은 것을 올려서 또 그 대화 나누는 것을 전국에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나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현장 특파원이라는 분들이 한 2, 3초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즉석에서 이 스튜디오로 해결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올라가면, 이게 파워포인트 화일입니다. 파워포인트에 가면 다림은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시대를 연다. 프레젠테이션 항상 어느 공간에서 이루어졌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간의 개념을 이제 4G, 3G, 5G로 가면서 우리가 어디나 전세계 어디랑 가도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제가 하듯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그 4G, 5G 스마트폰, 이거 이미지로 나간 겁니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전 세계에 있는 스마트폰에 강의를 할 수 있음에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저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히 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방송국을, 이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또 좀 저렴한 것도 팔고 했지만 이 스튜디오는 장비가 조금 좋아야 다양한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방송도 하고 녹화도 하고 전송도 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컴플릿 시스템 방송국을 꾸며서 카메라, 마이크까지를 포함해서 이번에 약 3,000불, 350만원 정도에 출시를 하고,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오후에는 항상 이 제품 사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골든 패키지로 해서 서포팅으로 월 5만원씩 내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 오셔서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도 전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노트북에도 혹은 서버에도 설치가 돼서 노트북과 함께 가도 또 컴퓨터와 같이 가도 되는 두 가지 옵션이 제공되고, 양방향 회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또 방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노트북에서 즉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방송이 되고, 이 게임 노트북 같이 성능이 좋은 것을 저희가 선택해서 하고 있고, 이 장비를 가지면은 여러분 강의실에서 직접 이 화면을 프로젝터 화면으로 보이면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그걸 쓰지 않는 사람보다 더 멋진 수업과 강의를 할 수 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서, 특히 학생들이 50명, 100명이 되는 큰 강의실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장치를 쓰는 화면이 선생님과 선생님의 자료가 함께 합성된 화면이 프로젝터로 보여서 하는 수업이 여러분이 지금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수업보다 훨씬 더 몰입감과 또 이 아이컨택이 일어나는 강의가 될 수 있는 방식이고, 이렇게 될 때 교실에서도 이걸로 보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다른 강의실에서도 또 다른 곳에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난 후에 다시 보는 학생들의 장치에서도 이것이 교실에 본 그대로의 강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강의 장치이다. 세상이 스마트 세상이 변했으니까 스마트 세상에서 강의하는 것으로 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저는 감히 이 장치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수업하는 텔레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써보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러한 기술을 이번 스마트 코리아 지난주 목금토에 실제 여러분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튜디오는 AR 교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스크린에 멋진 강의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실을 더 아름답게 하는 수업이 되는 방식이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강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시 다림 가산 사무실에 오셔서 여러분의 방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 새로운 AR 스튜디오 이용하는 강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교실과 학교는 나누어질 수 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또 여러분이 강의를 하러 교실에 가지 않아도, 수업을 들으러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의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AR 스튜디오 기법 바로 여러분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